오전 3선승제로 치러지는 하나와 넥센의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가 오늘 대전에서 막을 올립니다. 1차전 선발로 하나는 헤일, 넥센은 해커를 예고했습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하나를 11년 만에 포스트 시즌에 올려놓은 한용덕 감독은 1, 2차전 입장권을 일찌감치 매진시킨 홈팬들의 열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입장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을까봐 지인들의 전화를 아예 받고 있지 않다며 대신 가을 야구를 최대한 많이 선물하겠다는 출사표로 준플레이오프에서의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가을 야구를 못했습니다. 팬 여러분들한테 좀 오랫도록 가을 야구를 냄새를 좀 맡을 수 있게끔 오랫도록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기아를 꺾은 넥센 장정석 감독은 한용덕 감독에게 농담조로 선발 로테이션을 물어볼 정도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2차전, 3차전 선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네, 먼저 알려주시면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1차전 선발 투수로는 한화는 헤일, 넥센은 해커를 예고했습니다. 정규 시즌 상대 전적은 8승 8패로 팽팽한 가운데 한화는 평균자책점 리그 1위의 구원 투수진을, 넥센은 젊은 타선의 공격력을 앞세워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9위에 머문 KT는 김진욱 감독과 임종택 단장이 동반 사퇴한 가운데 이승용 타격 코치를 전격적으로 새 단장에 선임했습니다. SBS 유병민입니다.